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경계감과 엇갈린 경제지표로 인해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3,27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전 장중 고점인 3,266선을 돌파했는데요. 현재는 0.46%의 탄력으로 3,2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현재 1,500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연기금은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장 초반 1,000선을 터치한 이후에는 저항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현재 0.03%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99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을 받았던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우리기술, 우진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 관련 수혜주들도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는 오늘 특별한 섹터의 강세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현재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뉴스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3,270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더 높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FOMC 때문에 계속 조용했었잖아요, 시장이. 네. 근데 막상 이제 오늘 밤인데 이제 오늘 밤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요즘에 안 좋았다가 이제 막상 이제 FOMC 당일 두고 이제 아시아 증시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들어오고 있는 이제 업종들을 좀 보면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뭐 자동차 쪽 이 정도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좀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업종은 금융 쪽밖에 없습니다. 요즘 금융 쪽이 좀 의미 있게 뭐 2%, 3%, 4% 이상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쪽은 뭐 0.5% 내외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금융주들 특히 이제 오늘 FOMC에서 아무래도 완화적인 발언보다는 조금은 좀 완화 정책을 좀 거둬들인 테이퍼링 쪽이 좀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보다는 그래도 이제 완화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조금 더 가까워진 이 분위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 금리가 조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도 뭐 이제 은행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주회사부터 이제 보험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금리 인상 정책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다 이런 전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여태까지 좋게 봤었던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성장주들이 좀 다시 내려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금리라는 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건 너무 갑자기 올랐던 것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들을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이 회사 내에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만 보여주면은 주가가 언제든지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뭐 3% 4%씩만 뛰어줄 수 있는 가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금리 자체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편이다. 훨씬 더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도 뭐 이제 아까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이번 주 내내 뭐 하루하루 갈 때마다 세상 최고, 종가 기준 세상 최고치, 종가 기준 세상 최고치 이런 것들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 딱히 장이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이 종목은 되게 치고 나간다는 게 사실 카카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뭐 이제 요즘에 HMM도 다시 조금 전환 이슈로 뭐 좀 어제 좀 빠지기도 했었고 카카오랑 네이버는 이제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뉴스 하나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개별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 테마주들이 오늘 다시 뭐 특별한 뉴스가 안 나와도 그냥 지난번에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되게 좀 불특정하고 불규칙적인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다, 그러니까 신고가다 이렇게 뉴스가 들려오더라도 내 종목이나 이제 내 계좌에 대해서 이제 크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에서 일반적일 수가 있어요. 뭐 코스피, 레버리지나 이런 ETF 상품들을 구비해 놓은 게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장에 비해서 수익 내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지금 당장 올라가는 순남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때를 기다리는 종목들, 성장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담아두시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대응 가능하시고 여태까지 못 따라잡았던 시장 수익률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올라간 것들보다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좀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융주들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올 회의 결과 잘 살펴보시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장세지만 체감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장세입니다. 천천히 좀 성장이나 기술주 쪽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계속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은행주들이 그 이후에는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FOMC를 앞두고 이제 금융주들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보다 더 미리, 네. 그보다 더 먼저 이슈가 되기 전에 길목에서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26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흐름을 타기 이전에 미리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요 구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구간쯤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장이 앉아,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다시피, 신고가입니다. 하지만 사실 되게 재미없거든요. 왜냐면은, 신고가라고 해봤자, 박스권 장세에서, 고작 요만큼 움직여주랑 말랑 이 정도니까, 1포인트 더 올라가면 그것도 신고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이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 맞추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있다는 측면. 보시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코로나 때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 그 빠진 것도 지금 다 못 되돌리고 있어요. 되돌린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 45,000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45,000원 구간에서도 사실은 상상을 한번 흐름을 탔으면은 대형주들은 이제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45,000원도 1차 목표가를 잡고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테니까 좀 긴 호흡으로 어쨌든간 이제 덩치가 있는 종목이고 이미 한번 흐름을 타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 금융주 올라가네라고 해서 지금 타는 거랑
미리 타서 지금 타는 거랑 미리 타서 기다리는 거랑 수익률 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이 좀 많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오히려 매도를 고민해볼 만한 이제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물론 이 종목을 매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45,000원까지 가서 그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계속 보유,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 1차 목표가 45,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모두 매도하시지 마시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추세와 전망 계속해서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정보들, 관련 뉴스들 함께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을 온라인 세미나 이번 주에 또 일정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숫자 주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식 뒷이야기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마저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종목 진단들도 궁금하시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장이 신고가입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니까 여러분들 장이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업종 사태를 보여드렸지만은 1포인트가 올라가도 신고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올해 내내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내 종목도 사실 지지부진한 게 나만 지금 소외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전 매매까지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유익한 시간과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금요일 4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해주신다고 하고요. 종목 상담, 또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6월 16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G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도 이제 검색을 해봐야 하는데요. G로 시작하는 4가지 종목이 꽤 있네요. 한 4~5개 정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청자님 휴대폰에 이제 깔려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만한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름을 좀 낯익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6,000원대, 그리고 오늘은 소폭 하락해서 0.7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제 휴대폰 어플에 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 그다음에 음악 유통,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쓰는 이제 어플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한 곡당 뭐 300원, 500원 아니면은 뭐 정액권을 끊어가지고 한 달에 뭐 20곡씩 다운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썼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스트리밍 해가지고 이제 월결제 형식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그 어플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좀 테마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테마를 받고 지금은 조금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음원 관련된 종목이지만은 음원 테마보다는 다른 쪽의 테마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음악 듣는 어플이라 이거죠. 휴대폰에 사용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없습니다. 정관님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아, 이거 다른 거 이용하시는구나. 다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트리밍을 요즘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아마 저랑 이제 제 윗세대들, 이제 제 윗세대라고 하면 이제 X세대에 이제 이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스트리밍이라는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좀 강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도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거를 네. 이제 돈을 내고 다운을 받는 다운 스타일입니다. 다운받아서 MP3 넣는 거 아니시죠 혹시? 넣습니다. 넣었어요? 넣어놓고 이제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까지 전화해야지 내 거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스트림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저희같이 변화의 한가운데 X세대들도 지금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네. 빠르게 변하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메타버스 콘서트 관련된 이슈도 좀 타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로 우리가 이제 콘서트장을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언택트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를 온라인으로 이제 상영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사회도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콘텐츠주들 네. 이런 것들이 아예 바뀌어진 생활 양식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결과 벌일 수도 있다는 측면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추천을 드렸을 때 지금 가격이 현재가 6,850원인 종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 이 종목의 가격은 3,100원이었습니다.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어떤 좋은 종목을 갖고 길게 끌고 가시면 그것들이 수익이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리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 정말 100% 200% 간 종목도 많거든요. 그럴 만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셨다가 시세를 쭉 타고 가시는 것도 수익을 내는데 왕도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입니다. 대주주로 KT, CJ, E&M, LG, U+ 등을 갖고 있는 지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다. 작년에 말씀드려서 3,100원에 추천드렸고 두 배 넘게 와 있는 종목. 그렇지만 아직도 갈 자리들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터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주들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전문가님 그래서 요즘에 스트리밍으로 노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스트리밍과 스트리밍 반, 다운로드 반입니다. 그 유튜브로도 음악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80년대 맞습니다.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시던데?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셨어요? 네. 예전에 그 라방할 때 아마 보셨나 본데 지금 이제 그 80년대 노래들은 이제 지나간 노래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다운받으려면 한창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트리밍을 듣고 네. 오늘 최신곡이라고 해봤자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최신곡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다운받아서 씁니다. 계속 다운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스트리밍 이용하신다면서요?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 아, 아직 그 다운로드를 포기하지 못하셨구나. 뭐라 그럴까요? 네네. 이제 책을 읽는 거랑 같습니다.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뭐 읽어주는 책도 있고 전자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책장을 넘겨야 이게 뭐 보는 맛이 나거든요. 이게 침 좀 발라가면서 넘겨야지 이제 아이들 책을 받구나 이런 느낌처럼 네. 뭐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돈 주고 다운을 받아야지 뭔가 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소유보다는 지금은 이제 공유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쵸. 있는데 아직도 소유의 개념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아직도 이제 조금 세대가 이제 X세대 이상인 분들, 네. 신세대에서 X세대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소유의 개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않을까. 아우. 이제 사회가 변하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스트리밍을 조금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 어머니도 스트리밍 서비스 잘 이용하시는데 아직은 좀 다운로드에 습관해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적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트리밍과 관련된 1차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음악 듣는 어플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엔터주 관련해서 대주주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위더스 제약 매수가 21,350원, 비중 10%입니다. 지금 13,000원대로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혹시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좀 손실이 크십니다. 이거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좀 부진한데 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자주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께 항상 일관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장이 조금 안 좋다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해석하고 좋을 때는 좋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종목들이 아니다. 단기 한 2, 3일, 일주일, 단기적으로 이제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개인들, 특히 초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작년 6월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차트 앞에 안 보이는데 이 지금 매수가가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게 매수가시거든요. 이게 딱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다가 제대로 모멘텀을 못 받으니까 쭉 빠져가지고 빠지고 지금은 빠진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라지거나 할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건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들처럼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빨간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매년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 심리가 이미 져버린 거예요. 내 심리가 져버렸기 때문에 내 심리가 져버린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나중에 반등을 줬을 때도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면은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에도 많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올라와도 팔고 조금 더 빠지면은 또 팔고 싶고 무섭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심리가 지은 종목들에 굳이 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 가지고 있는 비중만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 횡보를 하고 바닥을 잡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규로 접근하신 분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8,000원도 놓으시고 지금은 보유만 하자. 심리가 밀린 종목을 굳이 돈을 더 붙이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18,000원 잡고 일단은 보유하자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산업 매수가 14,200원, 비중 5%입니다. 현재가 정도에서 추가 매수 되나요? 지루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13,100원인데 일단 비중은 작으신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앞에 있었던 게 지루하다고 이제 같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 지루한 거에 추가 매수를 넣으면 지루함을 한 스푼 더 넣으시는 건데 이제 그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자리 자체가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닌데 지금 시청자님이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종목이 크게 막 움직이고 있는 구간도 아니고 그다음에 크게 움직였던 적도 최근에 별로 없고 거래 자체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굳이 이제 지루함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나쁜 상황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하락이 나왔던 게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 중소형이기 때문에 요즘 건설주들 뭐 조금씩 뭐 재개발 뉴스 나올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화성산업은 그런 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화성산업 말고, 다른 건설주를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종목이 더 잘 가면은 그 종목 잘 갔을 때 정리를 하고 화성산업도 조금 손실이어도 같이 정리해서 그냥 같은 종목으로 취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화성산업이 아니어도
다른 건설주를 매수를 하셔서 두 개가 한 종목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성산업은 빠르게 뭐 정리해야 되거나 이제 그럴 구간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시청자님 보시던 것처럼 지루한 구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접근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0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OE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이제 문자 내용에는 매수가로 15만 5천 원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목표가를 잘못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10만 5천 5백 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건 사실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도 많이 이제 움직였었고 어떤 경기가 회복되면은 기름들은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기름을 넣을 때 체감되는 기름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1,5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측면들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좀 쏟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추가 상승할 때 옆으로 좀 누웠다 가다든지 조금 조정을 줬다 가다든지 이런 이제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것들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이제 뭐 지겹도록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현 구간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물론 갈 자리는 남아 있지만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자리에서 한번 이제 걸려 있는 자리거든요. 이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주고 한 21선 인근 한 10만 원대 언더에서 사면 제일 좋고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은 여러 번 중종목입니다. 제일 좋은 타점은 장기 이평 때하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은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의 에너지를 좀 모았던 구간이고 여기서 이평선들이 이겨에 버린다는 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확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힘을 좀 쏟아낸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 진입은 가능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 10%도 비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10%를 사지 마시고 뭐 3%씩 세 번 나눠 산다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건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E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KB금융 매수가 5만 7천 원, 비중 15%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점검 도와드렸던 신한지주랑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2% 이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신한지주를 보유 의견을 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똑같이 보유 의견이고요. KB금융은 뭐 아시겠지만 어차피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은행업이 사실은 좀 대장으로 먼저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은행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KB금융의 안에는 이제 KB증권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KB증권 내에서 자기 자본으로 돌아가는 이제 매매에 대한 이 수익도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KB금융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은행 이자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마진이 높아지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만큼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KB금융의 대부분의 매출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금리가 예전보다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는 고점을 경신한다라고 하죠. 아니 뭐 KB증권이 뭐 시장 수익률 못 쫓아간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주로 펀드들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코스피 움직이는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둘 다 긍정적인 이슈에 있죠. 그러면은 KB금융은 지금은 홀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이제 목표가 잡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목표가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금융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해 큰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죠. 그냥 N자형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 이렇게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요. 이 안에서 되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주들 전체적으로는 뭔가 특정한 목표가를 잡아서 대응하는 것보다 이게 큰 흐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금융주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슈가 이제 금리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은 절반 정리. 아니면은 지수가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절반 정리. 아마 금리가 꺾이는 것보다 지수 꺾인 게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 이유를 두 개 놓고 각각의 절반씩 비중을 두시고요. 하나 이유가 없어질 때마다 절반씩 매도하는 전략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뭐 보유 의견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금리나 지수 잘 살펴보셔서 하락하게 될 경우 비중을 축소하라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도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아까 이름 힌트를 안 들어봤어요. 오늘 이름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오늘 아마 아침에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20% 상승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 당일날 급등한 종목들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어제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21%, 21.02%, 21.34%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오늘 아침에 받아보셨을 텐데 네. 방송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이제 가벼운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답 맞춰주셔야 그런 종목들 오늘 저희가 방송 앞 서두에 이제 이름이 가려진 종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름이 오픈된 상태로 장 전에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제공을 해드립니다. 많은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문가들 특히 저와 네. 김상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하는 전문가들의 기법을 갈아넣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종목들을 선정해서 기계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네. 장이 지지부진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던지기도 좀 못하고 또 뭐 사기도 못하고 확신이 맞아요. 없을 거거든요. 사고 나서 물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 원하시는 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종목 G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글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힌트를 드릴 때 작년 힌트를 드릴 때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보고 이제 그 램프의 요정이다.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오늘 이제 아까 그 김동원 앵커님이 이제 7080 노래 얘기해서 기억이 나는 건데 네. 두 번째 있는 글자 한 글자만 있는 옛날에 의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NII라고 해가지고 네. 왜 웃으시죠? 약간 이제 그 너무 되게 오래된 브랜드 네.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그 옛날에 이제 뭐 푸브라든지 푸브라든지 뭐 이런 네 뭐라고요? 아동복이잖아요. 아동복 아동복인가요? 아동복 아닙니다. 아동복 아닙니다. 각자 기억한 추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이커 왜 생각났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옷을 정리하는데 그 옷이 하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네, 나와서 입어봤어요. 네. 맞을 리가 없죠. 그 헐크가 옷이 터지기 직전에 그 포즈로 딱 들어가서 앞에 잠기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럼 그 옷이? 아마 이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 예전에 탔다가 네. 그게 이제 캐주얼에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물처럼 보관되다가 원래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이 찌기 전에 밝은색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파스텔톤, 노란색, 병아리 색깔 옷이었는데 딱 꺼내서 입자마자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옷 이제 NII 네. 한 글자의 메이커가 두 번째 글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생각하는 영어를 생각하시면 되고 노래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정희 씨의 땡땡 이즈 마이 라이프 이런 게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넣으시면 두 글자를 넣으시면 오늘 종목 나온다. 작년에 특히 저희가 작년에 3,100원에 추천을 해서 수익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나시거나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인증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께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또 서비스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억여행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건 앞에 두 글자가 램프의 요정, 이제 알라딘에 나오는 파랑색 우리 그 요정 있잖아요. 역시 이거는 작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패스를 했고 예전에 그 옷 브랜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NII라고 불리는 그 이게 힌트가 좀 웃기네요. 아무튼 그거를 한글로 적어서 드린 건 거죠? 뭐 그렇죠. 네네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두 글자
글자는 음악을 또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가지 글자가 모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힌트가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정답만 딱 보내주신 분들 말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33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항상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DI 동일 매수가 19만 원, 비중 15%입니다. 제가 너무 고점을 산 것 같아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DI 동일이 들어가 있는 업종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유통업이다. 그다음에 하는 일을 보면 뭐 면사, 이제 뭐 이런 섬유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알루미늄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알루미늄이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 흐름으로 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 DI 동일이 뭔가 지금 특별히 뭐 악재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2차 전지 업종 뭐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삼성 SDI랑 흐름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기다릴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고점에서 사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지금 뭐 18만 원, 19만 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지금 19만 원 사시는 거라서 조금 늦게 사신 건 맞지만은 뭐 주가 자체를 뭐 되게 뭐 비싸게 지고 샀다 이제 이런 흐름들은 아니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22만 원 찍고 13만 원 찍고 18만 원인데 19만 원이면 여기세요. 이렇게 막 엄청 높게 사신 거 아니니까 편하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아까도 이번 주도 저번 주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업종은 지금은 담아두고 기다릴 때다. 다만 지금 당장 가는 게 눈에 막 보이고 저거 또 내가 막 사고 싶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특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이런 거 사두고 그냥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일단 DI 동일도 지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은 21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고점 돌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21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해 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니코 FNG 매수가 9,800원에 비중 20%인데요. 보유 기간 1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한 중반 때부터 계속 좀 주가가 이제 거의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7,000원대 자리에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최근에 유증이 한번 나오면서 급하게 밀렸던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증 자리를 다시 한번 메꿔주는, 갭을 메꿔주는 자리가 나왔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횡보 이후에 사실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대 밀렸지만은, 갭을 메꿔주고,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길게 횡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선 그었던 자리가 7,000원대고, 현 구간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횡보 이후에 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유증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그 자리를 메워주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여름이나 여름에 이제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계탕 이슈 나올 때 한 번씩 뜨기도 하고 특히 이제 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테마를 찾아갔다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유증 이후에 한번 다시 유증 자리 개까지 메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000원 이상 자리에서 안착을 하면은 한 번 더 추가 슈팅을 줄 수 있는 자리다. 어쨌든 간 유증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6,300원대 전에 이제 한번 지지줬던 자리에서는 양봉을 내주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힘들었던 구간들이었겠지만은 7,000원 위로 올라오신다면은 충분히 한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까지 가져온 이상 한번 더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7,000원 선 이상까지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2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3만 원, 비중 10%입니다. 수익적인데 매도 시기를 알고 싶어요. 추가 상승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인데 매수를 좀 4월달 좀 일찍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좀 줄어드신 것 같은데 이분은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어려운 타이밍일 거예요. 수익을 좀 크게 봤다가 네. 조금 꺾이는 부분들 이제 이거를 볼 때 사실 그냥 내 종목 빠진 것보다 조금 이게 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려운 종목으로 수익을 좀 잘 내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 보겠지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내려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려갔을 때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내려갔을 때에는 36,000원 정도가 좀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000원 정도는 지켜주고, 내가 뭐 외수가 대비해서 20% 수익률 밑으로 좀 까지는 분위기, 이게 뭐 20% 제가 뭐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이쪽에 보시면은 가장 지금 거래가 많은 게 35,000원부터 38,000원입니다. 그럼 그 중에 중간이 3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딱 지금 시청자님의 20% 정도 수익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구간이 좀 강한 매물이 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낙폭이 조금 더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상승 나오더라도 3만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갔다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36,000원에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위쪽에 매물도 있습니다. 위쪽에 매물은 45,000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이번에 45,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뭐 지난번에 뭐 5만원, 6만원까지도 갔었지만은 45,000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뭐 유바이오로직스는 뭐 이제 코로나 백신에서 뭐 임상 이상 뭐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저 코로나 백신 임상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잖아요. 제가 이거 성공한다 실패한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약의 효에 대해서도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적인 흐름상 매물 대상 시장에 판다라는 이 회사의 뭐 매물 정도 이 정도만 좀 보고 말씀 좀 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님 좋아서 잘 알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뭐 매물대 같은 경우 36,000원, 근데 45,000원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000원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는 36,000원, 위로는 45,000원 정도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G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지니 뮤직입니다. 여러분들만 아실 만한 종목이고,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가는 오늘도 이제 뭐 시초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400원 두시면 되는 종목이고,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 올라온 종목인데 왜 추천을 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분명히 3,100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100원에서 뭐 말씀드린 이후에 정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급등하고 현재는 한 61선에서 21선 인근 이평선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항상 이런 종목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비중 많이 쓰신 분도 계십니다. 항상 소비중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방송 보는 재미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지니 뮤직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억여행에 반응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2766번님, NII 추억여행에 빵 터졌어요. 고수픽 지니 뮤직 매수해서 행복한 성투 추억 만들고 싶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또 아래 4708님께서는 의류는 니코보코 맞죠? 이러시는데, 니코보코 뭐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옛날에 네. 그 제기하고는 이제 김건모 씨가 광고까지 했던 옛날 광고 전문가세요? 혹시? 아, 그럼요. 아직도 그 기억은 저기 이제 네. 군사정권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알기로는 김건모 씨를 광고했던 메이커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에 하여튼 메이커들 많았어요. 니코보코도 꽤 이제 그 유명했던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모르시죠?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저희 또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겠습니다. 배워갔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041번님. 지니야 뮤직방송 틀어줘. 그 요즘 그 스피커 그것도 네. 있죠. 그리고 세 분이 램프의 요정님들이시라고 또 이렇게 귀여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요정 하실래요? 글쎄요. 물론 이제 체기운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사실 진이라는 말이 이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네. 이제 진이라든지 푸라든지 뭐 이제 공돌푸라든지 귀엽다고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만화에 나오면 이제 변태스럽다. 너무 이제 노출이 심하다. 이건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진이 이런 이제 힌트를 드리기도 걱정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 네. 노출이 심해가지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팬츠만 입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88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니 뮤직 플레이리스트에 6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로 꽉 차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 잔에 찐이야 등등이라는데 6살 아드님께서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아니, 어떤 트로트는 또 잘 안 듣습니다. 아, 또 안 들으세요? 네, 7080 이제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네. 포크송이라든지 이런 쪽 네, 포크송 이제 옛날에 통기타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또 트로트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 요즘 좋아하시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트로트 신동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제 아이들의 또 특기를 키워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아, 아드님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디니뮤직 잘 이용해 보시고 우리 또 아드님 노래 잘 들어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뤄지시길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일각의 우려감을 떨치고 우리 시장 오늘도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5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3280선 안착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르면서 3280선을 지나가고요. 이 코스닥도 2개월 만에 1000선 돌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현재 1000선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0.1% 오르면서 99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장중으로 접어드는 현재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은 9시 반 정도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3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요. 이 기관은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현재는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329억 원 사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조 변화 없습니다. 개인은 4거래일째 강력한 러브콜을 시장에 보내는 모습인데요. 현재 529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외국인과 기관 비슷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주들 오랜만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슈가 오늘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가 소형 원자로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이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산업, 서전기전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의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산업,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24% 오르면서 7,42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럼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에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니까 이런 우려가 비치는 가운데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금통위원들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요. 11,950원이 현재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모습이 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9% 오르면서 11,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해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해운 쪽은 벌크선의 성수기인 3분기를 앞둔 만큼 이 추세적인 BDI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해운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에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째 함께 사는 모습이고요. 근데 6.6% 오르면서 7,36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운주보다 조선주가 조금은 약합니다. 그래도 현대미포조선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5,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결과 롯데그룹을 제치고 신세계그룹이 새 주인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마트와 관련해서 또 주가 움직임이 있을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 구간 신세계가 1% 이상 오르면서 30만 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마트의 주가 역시 2%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